언제 가나요? 11월 17일 목요일부터 12월 4일 일요일까지 만 17일간 떠나는 해외여행입니다. 어디로 가나요? 인천에서 바르샤바를 경유하여 예레반으로 가서 여행을 하고 이스탄불로 가서 또 여행을 하고 알마티를 거쳐 인천으로 귀국합니다. 누구랑 가나요? 원래는 다른 사람이랑 가려고 했지만 여행 특성상 저 혼자 가기로 결정했습니다. 어떻게 가나요? 도시 간에는 비행기를 타며 이동을 하고 도시 안에서는 버스, 지하철, 택시, 도보 등을 이용할 생각입니다. 무엇을 하나요? 관광지도 여행하고 맛집 탐방도 하고 미리 연락한 K-POP 댄스팀이 연습하는 곳도 갈 생각입니다. 왜 가나요? 일단 제가 두 달 전에 데뷔한 만큼 제 역량도 확인해보고 싶고 팬데믹이 길었던 만큼 힐링도 하고 싶고 거의 집에서만 춤을 찍었던 만큼 해외 춤 빅데이터도 확보하고 싶고 유튜브랑 인스타에 올릴 컨텐츠도 확보하고 싶습니다. 그리고 해외에서 아미분을 만나고 싶기도 합니다. 이 여행을 가게 되면 여러 가지 기록들이 생기게 되는데요. 해외여행 중에서 제가 혼자 가는 첫 번째 여행이고 대한민국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가는 첫 번째 여행이고 팬데믹이 본격화된 이후로 가는 첫 번째 여행입니다.